자,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아재TV. 아재TV는 오른쪽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제 영상의 대부분을 여기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궁기식 코리아에 대해서 왔고, 많은 분들이 궁기식 코리아에 대해서 질문들을 하시는데 이제 궁금한 것들 몇 개를 제가 사장님하고 저희 교관님 모시고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간단하게 소개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궁기식 코리아와 궁기식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지창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대공TV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안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궁기식 코리아는 뭐 5.11 제품도 파는 것 같고 뭐 또 궁기식 아카데미도 따로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도대체 어떤 무슨 일을 하는 데인지 일반인들 생각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이제 간단하게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한번 해주십시오. 네, 군기시 아카데미는 실용사격 스포츠를 에어소프트나 실총으로 해외에서 또는 이제 국내에서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국내에서 이제 교육받으실 수 있는 사격 교육 단체이고요. 에어소프트 장비 및 유통 그리고 5.11 공식 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군기시 코리아와 함께 한 공간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사격 스포츠를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제가 여기 이제 그 이 사격장 와서 총도 쏘고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 그 이 사격장을 이용하려면은 네. 그 홈페이지 보면 이제 총기 입문자 교육을 이수를 해야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진짜 꼭 그 교육 없이 내가 여기 와서 총을 쏘고 싶은데 뭐 쏘는 건지 이런 걸 좀 알려주십시오. 사격을 하는 것 자체는 이 공간에서 뭐 혼자만 사격을 한다면은 얼마든지 그냥 혼자 그러니까 사격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사격 스포츠라는 게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사격하는 분들의 안전 그리고 함께 하는 스포츠의 룰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해도가 있어야 같이 이제 사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총기 안전 교육 코스는 이제 움직이면서 사격을 하는 코스 온 파이어 스포츠 슈팅 레인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필수 코스이고요. 하나 예외는 있습니다. 레인지를 이용하실 때 전체를 대관하셔가지고 특수 목적으로 이용하시는 부분에 대한 예외는 있는데 개인 또는 이제 소수의 그룹들이 오셨을 때 이용하실 때는 이런 이제 최소한의 자격 요건 또는 이제 배워야 할 최소한의 나 또는 너를 위한 안전 교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기식 그 코리아 홈페이지나 궁기식 아카데미 홈페이지 또는 요 1층에만 가도 그 IDPA 멤버 코스 막 이런 교육생들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뭐 어떤 깊이 디테일하게 안 알려주셔도 어떤 교육을 하는 건지 좀 알고 싶어요. 궁기식 아카데미에서는 기본적으로 총기 안전 코스, 기초 입문자 코스죠. 그리고 궁기시 아카데미에서 국내 최초로 도입하고 있는 IDPA 국내 멤버 코스 그리고 또 해외 멤버 코스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알고 있기로 제가 얼마 전에 그 IDPA.org라는 IDPA 공식 사이트에 가 보니까 이 대만에서 그 12월 말에 그 공식 내셔널 매치를 진행하더라고요. 에어소프트건으로. 그래서 IPSC 같은 경우는 액션에어라는 정식 그 에어소프트건을 이용한 매치들이 홍콩이나 러시아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IDPA 같은 경우는 오피셜하게 에어소프트건을 이용한 매치가 없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그 공식 홈페이지에 그렇게 오피셜하게 이제 그 에어소프트 매치가 정식적으로 열리는 걸 보면은 IDPA에서도 에어소프트건을 이용한 매치가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 한국에서도 아마 뭐 그런 매치가 공식적으로 IDPA에 오피셜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를 좀 주워 들었습니다. 아하. 네,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뭐 디테일하게 깊게 얘기는 못하실 건 알지만 그래도 좀 궁금하잖아요. 네. 네, 그거를 좀 알려주세요. IDPA 또는 IPSC 이런 이제 실용사격단체가 국내에 이제 국내 제도권에 정식적으로 등록이 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는 뭐
헤드쿼터에 확인해 보니 뭐 등록이 돼 있네 안 돼 있네 많은 말들을 하시는데요. 헤드쿼터의 기본 정식 서류와 저희가 조건들이 다 들어갔고 저희가 이제 검증을 받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들이 보통 최소 미니멈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이전 단체도 동일했었고 저희도 동일한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그 과정 가운데 지금 뭐 헤드쿼터 그룹과 긴밀히 상의하면서 뭐 교육 커리큘럼, 에어소프트 관련해서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다는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아직까지 이제 완벽하게 이제 준비가 된 다음에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간단하게 요 앞에 이제 있을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IDPA가 정확하게 협회가 없는 나라인 경우에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 아시아 지역 이제 디렉터 격인 IPOC International Point of Contact라는 이제 선 우선 이제 연락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아마 슈퍼클래스 같은 이제 교육과 함께 아마 국내에서 최초로 아마 에어소프트로 오피셜 IDPA 매치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정확하게 일정이나 이런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매치를 참가하려면은 결국에는 멤버 코스를 이수를 한다든지 네. 뭐 이런 조건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IDPA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치가 두 가지로 크게 진행이 될 건데요. 멤버들이 참가할 수 있는 오피셜 매치들이 있고요. 그리고 군기시 아카데미에서 군기시 아카데미 이름으로 진행하는 클럽 매치들이 있는데 클럽 매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IDPA에서 이제 함께하는 이제 오피셜 매치 같은 경우에는 매치마다 그레이드 등급이 있습니다. 그 등급이 좀 높은 단계일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이제 하시는 사수분들이 자기의 경기나 기량을 겨루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좀 교육이 좀 필요하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옆에 계속 병풍처럼 서 계셨던 우리 교관님, 저도 그 IDPA 멤버 코스 교육을 얼마 전에 이수를 했는데 잠깐. A few moments later. 저도 얼마 전에 IDPA 멤버 코스를 이수를 했고 그 군기시 아카데미에서 사격 슈팅 스포츠를 즐기는 입장에서 또 옆에 까맣게 옷을 좀 멋지게 입으신 분이 궁금하시잖아요. 그 안지혜 교관님이신데 뭐 많이 아시는 분 저보다 더 구독자도 많으시고 더 유명하신 분인데 교관님이 요 군기시 아카데미에서 하시는 이런 일들이 있으실 건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오프닝 이후에 아재 TV를 언급하고 계속 이 자리에 서서 한 5분 10분 동안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네. 자리 바꾸는 겁니까? 네, 자리 바꾸는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질문이 뭐였죠? 제가 하는 일이 뭐냐고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군기시 아카데미가 저희 8월 달부터 시작해서 교육생들을 모집을 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거기에 군기시 아카데미의 교관으로 국내 에어소프트건을 시작으로 지금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래 주가 제가 이제 군대 들어가기 전에 군기 소총 사격 선수를 했었었고 그리고 군대에서 이제 실총을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나와서 에어소프트건을 다 단체 지금 우리 세 명 다 맞죠? 다 단체 다 수료를 하고 멤버인 상태죠. 아직 네. 네, 계시죠 그대로. 네. 네. 그래서 그쪽을 먼저 접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국내 IDPA가 들어오면서 이쪽으로 조금 매력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실질적으로 군대에 있었을 때 기본적인 우선순위에 관련해서 조금 비슷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에어소프트건이라 하더라도 이제 자체가 조금 틀려서 이쪽으로 매력이 있어서 시작을 하다 보니 이제 목적은 이제 저도 대회에 나가서 이제 선수로 뛰고 싶은 게 첫 번째 목적이 됐고 자 그 외에는 이제 국내에서 여기 군기시 아카데미에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고 예, 서로 같이 배워가면서 예, IDPA를 널리 보급하고자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았어. 잘한다. 사장님한테 이 알랑달랑하는 그런 얘기 같은데 짱짱짱 네. 뭐 대충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네. 이제 아실 것 같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 얼마 전에 또 몽골에 네. 이런 그 IDPA 관련 슈터들이 모이시는 이런 세미나 같은 것도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그 다른 나라 우리나라는 실총이 허용하지 않으니까 네. 실총이 허용하는 뭐 몽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런 필리핀 이런 주변 국가를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도 한번 썰을 좀 풀어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 에어소프트건을 지금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로망이 이제 실총을
이제 사격을 하는 건데 체인에 걸려 있는 실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활동의 영역이 퍼지는 곳에서 내가 실총을 쏴 보는 게 크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쪽에 대한 로망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감흥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크게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실총을 군대에서 썼었고 쏴봤었고 다른 이제 채널에 가서 실탄 사격을 하면서 이제 리뷰도 해보다 보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막 이게 막 확 뭐 아드레날린이 막 펼쳐지고 막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거 잊어버리더라고요 계속. 네, 에어소프트건을 막 만지고 있다가 실총을 딱 잡았는데 이 아시다시피 반동에 대한 부분이 웬만해서 운동도 오래 하고 이런 리콜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소총과 권총의 차이가 확연히 틀리다 보니 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어소프트건은 기본적인 암물이 반동을 많이 높여서 잡는다 하더라도 이게 실총하고 개입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당연히 에임을 보는 법을 알고 어떻게 잡는가는 알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 반동에 대한 리콜 매니지먼트는 진짜 많이 힘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또다시 에어소프트건을 딱 잡으니까 이건 자신감 있게 빵빵 쏠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은 역할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권해보고 싶은 거는 해외 사격도 좋고 기회가 되고 여건이 되면은 이렇게 에어소프트건을 준비를 하시고 해외 나가서 사격을 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오면 항상 계시는 거네요? 아니요, 안 있고 싶어요. 네, 항상 네. 있습니다. 항상 거의 있고. 거의 지방령이신데, 지방령. 네, 여기 있고 월요일, 이제 수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멤버 코스 이수하신 우리 회원님들과 같이 매일매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지 한 개 만들어서 이건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때요? 저렇게 해보시는 건 어때요? 서로서로 간에 본인 나름대로의 코스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서 서로서로 이제 교육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배워나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 인사를 드릴까요? 아, 네. 벌써 네. 끝이에요. 뭐 저희 더? 한 8분 서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원래 그 제가 다른 썸네일을 좀 깔아드릴게요. 아, 네. 뒤에서 막 총 쏘는 장면이라든지. 아무튼 이 군기시 아카데미 또 군기시 코리아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Q&A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IDP나 슈팅 스포츠를 즐기고 싶은 분들은 부산 경남권 아니면은 뭐 멀리 오셔서도 상관없어요. 저는 여기 오시면은 항상 문은 열려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무리 인사 뭐 또 하실 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아니, 네. 해야죠. 아, 다른 뭐. 채널에 왔는데 다른 채널 광고 해주셔야죠. 다른 채널 광고? 네, 아재TV 채널. 아재TV님께서 저에게 광고를 하셔가지고 요번에 저희 아재TV님께서 리뷰해 주셨던 보이시죠? 요 사이트가 한 두 개 정도 리뷰 이벤트로 제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야겠네. 받아가시려면 네. 내가 1번! 네. 내가 1번! 이 영상에 댓글을 좀 달아주시고 네. 무작위로 뽑아서 드린다고 하니까 예, 그렇게 마무리 인사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닙니다. 예, 저는 따로 하나 주시나요? 네, 주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옵틱으로 바꾸셨잖아요. 다시 이제 아니 저는 계속 이걸로 갈 거라서 저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총이 지금 0 이게 아닌 것 같아요. VFC 핸드건은 슈팅용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네. 아 괜찮으시겠어요 이 발언? 아, 뭐 써보니까 어떤가요? 지금 만발 한 2만 발 썼는데 총이 다 아작이 나고 있어요 지금. 아 이번 대만 MOA에 가셔서 그 VFC 그 펜타곤 센터 가실 텐데 거기서도 동일한 이발. 거기 가면 달랑달랑달랑 해야 돼. 네. 아 제 것도 VFC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데 한 3년 동안 지금 잘 쓰고 있는데. 이 손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재TV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